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여러분, 주말들 잘 보내셨죠? 다육이들도 아직 무사히 잘 있고, 잘 예쁘게 잘 키우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라오라고 로찌 두 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요 아이들이, 특히나 다른 아이들보다 이 하형 식물 치고는 이 여름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이 아이들 여름나기 방법, 그리고 어떤 그 구독자님께서 라오라고 로찌 구분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자꾸 봐가지고 구분이 되게 쉽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라오인지 이게 로찌인지 잘 구분이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뭐 자세히 보면 구분이 확실히 갑니다. 요거 구분법을 한번 말씀드리고 요 아이들 여름 나기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 라울은요, 로찌보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아예 나보겠습니다. 라울은요, 요렇게 입장이, 요 가장자리 입장이 둥글둥글해요. 둥글둥글하죠. 그리고 요게 물들면 조금 더 노랗게 물이 들어요. 라울이. 지금 이렇게 두고 봐도 약간 라울이 이제 물, 좀그 색감이 좀 빠져서 그러는데 조금 더 노랗죠. 그리고, 로찌는 자세히 이렇게 옆에다 두고 보면 요 입장이 조금 더 뾰족뾰족해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전 라울도 예쁘고 로찌도 예쁜데 로찌가 좀 가격이 두세 배 비싸요. 뭐, 만약에 뭐, 이걸 10,000원 주고 샀다면 이건 20,000원? 뭐 요즘에 한이 정도 하면은 한 30,000원 정도 하고, 라울도 한, 요거는 10,000원은 넘어요. 그렇지만 한, 값이 한두배 이상 되더라고요. 로찌가. 가격도 좀 차이가 나고, 이렇게 생긴 모습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이제, 물이 좀, 요거는 하우스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물이 더 많이 들었고, 라울은 지금, 물이 좀 빠진 상태라, 물들은 모습은 비슷비슷한데, 원래 물이 들면은요, 라울이 좀더 노랗게 물이 들어요, 로찌보다. 그리고 둘다 뭐, 키우는 거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입장에 요 아이들은 통통하게 항상 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을 통통하게 가진 아이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물을 안 줘도 견딥니다. 근데 이제 요 라울이나 요 로치 같은 아이들은요, 폭염 시에는요, 특히 더 물을 주거나 습기를 맞거나 아니면 엄청 더울 때는요, 이 입장을 후두둑 떨구면서 훅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 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요 아이들이에요, 라울이랑 로치. 그래서 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볼겸 데려오기도 했지만, 여름 나기가 힘들다고 해서 여름에 이제 요 아이들을 특별히 좀 동형 식물처럼 잘 돌봐야 돼요. 동형 식물들도 동형 식물 중에 특히 이제 방울복랑 입장이 좀 두툼한 아이들은 여름에 물 주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많은 물들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습기나 더위를 맞으면 후두둑 떨굴 수가 있거든요. 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입장에 지금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이 아이들은 단수를 시켜줍니다. 단수를 시켜주고 아주 뜨거운 노지나 햇빛에 놔두기보다는 이것도 방울복랑이나 이런 것처럼 방 그늘에서 키우셔야 돼요. 안으로 들이셔가지고 선풍기 바람을 바로 쏘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선풍기를 돌돌돌 돌려가면서 쏘여줘야 됩니다. 라울. 로찌는 여름에 물을 아예 단수를 하시고, 그리고 방그늘에서 안에다가 들여놓고, 이제 아파트 경우는 안에다가 이렇게 방그늘에 들여놓고 서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선풍기를 좀 많이 돌려서 바람을 많이 통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요 아이들 뭐 아직까지는 뭐 병충해나 이런 거 없지만요, 살균제 좀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여름에 이제 특히 장마철에는요, 병충해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라우라고 로치, 요거 여름나기 아주 힘든 아이들이니까 많이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좀 30도 이상이 됐을 때는요, 안으로 좀 들여놓고 키우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요 아이들은 좀 향기가 나시는 건 아시죠? 향기가 예쁘게 나왔고, 라울은 대표적인 국민 다육이라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지만, 로치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가격이 좀 세서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라울보다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이게 가격이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둘다 이게 이제 거의 잎꽂이는 안 되고 자구꽂이나 아니면 꼬집기를 해서 적심을 해서 이 아이들을 키운다거나 이꼬지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식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아이들 둘 비교, 여름 잘나기 방법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아이들 학명이 똑같네요. 세덤 속의 클라바줌이에요. 라울이 이렇게 묵은둥이가 되면 클라바줌이라고 하는데 로찌도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학명이 똑같은 거 보니까 그렇지만 생긴 거는 많이 다르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라울하고 로찌 여름나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 날 오늘 깜짝 퀴즈 나갑니다. 지금부터 깜짝 퀴즈 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다 놓고 네, 깜짝 퀴즈 들어갑니다. 오늘도 두 포토식을 갖고 나왔는데요. 요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많이 포스팅했던 겁니다. 네, 요거 이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요 뒤에 거 똑같은 거예요, 두 개. 요거 첫 번째 1번 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2번이에요. 2번.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많이 포스팅했던 거라 이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두 개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1번. 네, 1번 퀴즈. 요거 뭔지 이름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요거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거 두 개짜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춰보신 중에 요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좀 시간이 없어서 추첨을 안 하고 그냥 제가 임의로 선정을 했는데 죄송하고요. 다음번에는요 꼭 추첨을 해서 추첨 영상으로 해서 1번, 2번 추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에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항상 기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셔서 한 주간 즐겁고 웃음이 가득한, 행운이 가득한 그런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